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더니입니다.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앞으로 차량 한 대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의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.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는 게 만취 상태인 듯한데 무단횡단까지 하며 어딘가 다녀오더니 그대로 다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.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성을 신고했는데요.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추궁하자 남성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다니까요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경찰이 아니죠.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돌아다닌 남성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남성에게 보여줬는데요. 딱 잡아떼던 남성은 그제야 음주운전을 인정했고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.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는데요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희대의 망월인데 진짜 현실에서 쓰는 사람이 있네. 우길 걸 우겨야지 경찰을 물러보나. 집념의 단속으로 이런 사람 싹 골라냅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